둘, 셋, 박! 자,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올해 수능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어. 아, 2022학년도. 그죠? 시험. 아이고. 2022학년. 박수 칠 일이에요? 네.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. 시간이 너무 빨라요. 네, 네. 2021년 11월 18일. 네. 네. 목요일이죠. 시험. 네. 수능. 네. 그날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아, 그죠. 아, 수능 날 무조건 죽어요. 그렇죠. 네. 한 2년 정도 안 추웠다고 듣긴 했는데 항상 추웠는데 11월 달에는 안 추웠어요. 네. 아무튼 제가 수능을 본 지도 벌써 거의 10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날에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양재역에서 오던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. 나 현대고가 추웠어. 그러니까요. 저는 이제 친구들이 없었어요. 저만 다른 데로 떨어져서 굉장히 외롭게 수능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, 네. 수능 날만의 특별한 그 공기가 있어요. 맞아요. 네. 아, 네. 아 정말 그날의 네. 특별한 공기가 있어요. 네. 우리 아미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을 네. 텐데 네. 네. 정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좋은 결과 네. 화이팅입니다. 진짜 긴장하지 말고 딱 공부한 만큼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네 수능도 네. 저희 방탄소년단 응원하시죠. 네. 네 저희 방탄소년단이 올해도 수능 보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갑자기 수험생들 하나 둘 셋 파이팅! 힘내시죠. 힘내시죠.